풀고 대각선, 무릎 대각선, 다리는 아래로, 상체 살짝 빠지고 무릎에 태운다는 느낌으로, 태운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좌우로 상대방을 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금쟁이입니다. 아, 네, 여기가 좀 색이 옛날의 색이죠, 그죠? 여기 바로 어디냐면요, 저의 체육관, 바로 중동 BXG 주짓수 체육관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역 지나다가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 뭐 간판 보이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뭐 커피라도 뭐 녹차라도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BXG 중동. 자, 네, 1번 치고. 네. 어떤가요? 보시니까. 일단 오니까 도장도 굉장히 넓고 일단 괜찮죠? 네, 일단 네. 박관장님 이제 있으니까 누가 오시든 네. 박관장님 이제 완전 선수선수 다 알려주실 거니까 그게 제일 좋죠 이제. 네. 네. 낯설하고 자 오늘은 그 시저스 수입의 약간 바리에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초인데 한번 잘 보고 따라해볼게요. 자 클로즈가 돼서 우선 시저스 수입을 아시겠죠? 시저스 수입의 그립은 손이 마주본 손에 훅 그립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도복을 잡는 걸 훅 그립이라고 하죠. 훅 그립 잡고 그다음 반대 손은 안쪽 상대방 깁 소매 깃을 여기 목 칼라 깃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드를 살짝 풀어서 이 잡은 쪽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엉덩이를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쪽에 공간 이 공간 사이로 무릎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다리는 그대로 바닥 아래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셋업이 우선 완료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무릎이 너무 낮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스크롤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 대각선. 무릎이 명치 쪽에 딱 이렇게 대각선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아래로 누르거나 옆으로 다리를 치우지 못하게 딱 대각선 방향으로 상대방을 딱 막아주셔야 돼요. 카바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윕을 하셔야 되는데 상체는 웅크려지 말고 약간 뒤로 빼주세요. 뒤로.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 상체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서 약간 엉덩이가 살짝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로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주시면 상대방 스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 체중이 여기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좌우로 잘 떨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떠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쓰러지는 그런 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잡아서 풀고 대각선, 무릎 대각선, 다리는 아래로, 상체 살짝 빠지고 무릎에 태운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좌우로 상대방을 이렇게 그래서 마운트까지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저스 스윕의 기초자. 그래서 종종 이렇게 시저스 스윕을 하다 보면 디펜스로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디펜스가 무릎의 방향을 바꿔서 안 넘어가게 베이스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우로 썰어도 이제 베이스가 일자에서 좌우로 넓어지니까 옆으로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잡은 다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베이스 이렇게 넓힌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베이스가 좌우로 넓기 때문에 옆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 발을 당겨서 이 발바닥이 상대방 안쪽 허벅지 무릎 안쪽 요 부분을 밀어주면서 오른발은 똑같이 상대방을 이렇게 떨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상대방이 아까랑 같이 마운트를 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상대방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면 안쪽, 이 발 안쪽으로 이걸 밀면서 오른발 똑같이 그래서 상대방 마운트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무릎이 제 다리를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제 다리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넘어갈 뿐더러 이 사람은 이제 요 다리만 치우면 패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이 다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다리를 안쪽 허벅지, 상대방의 안쪽 허벅지에 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옆으로 넘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옆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 위로 넘긴다는 생각으로 상대방 상체를 끌어당기면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상대방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을 치려고 했는데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 다리가 여기 안쪽 허벅지로 안쪽 허벅지로 그러면 상체 당기면서 요 이 다리로 상대방을 위로 푸면서 옆이 아니고 약간 위로 이렇게 넘기면서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수입으로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잡고 들어서 대고 상대방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상체 당기고 엉덩이 들리면 넘어간다. 자, 두 번째는 했는데 상대방이 무릎을 벌리면 좌우가 안 되니까 똑같은데 이 발만 회수를 해서 밀듯이 이렇게 해서 넘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릎을 넘어가면 무릎이 넘어가면 이 다리를 회수해서 안쪽 허벅지로 당기면서 옆이 아니라 약간 위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저의 BXG 체육관에서 기술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 광범위한가요? 또 새로운 데서 찍으니까 느낌이 좀 새로운데.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버섬TV 버섬범이었습니다. 버섬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